우리가 보통 행성들은 비너스, 마스, 세턴 이런 것들이 신화에서 나온 이름이거든요. 신화. 그런데 신화의 신들을 인격적인 면으로 해서 행성의 이름을 이렇게 연관시켜 놓은 거예요. 신화에서. 신화 보면 되게 재미도 있지만 저는 이제 신화 잘 모르니까. 근데 이제 요거에 대한 것도 중국에서 나중에 할 거예요. 이 신화에 대해서. 그거고 그다음에 이제 태양. 태양은 태양 사자자리이신 분 계시죠? 태양 사자자리. 태양 사자자리 옷을 입으신 분. 자기 옷 입으신 분 빨리 손 네. 들어야지. 사자자리 옷을 입으신 분. 근데 여기에 이렇게 열몇 분이 계시는데 사자자리 옷을 입으신 분이 별로 안 계세요. 이 시기가 뭐냐면 보통 7월 말에서 8월, 7월 20일에서 8월 20일 사이에 태어나신 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자자리가 좋다고 해서 사자자리에 모두 다 태어날 순 없잖아. 다그 1월에 태어나신 분, 2월에 태어나신 분다 계시는데 어쨌든 태양은 7월 20일부터 약 7월 20일부터 8월 20일 사이에 굉장히 뜨거울 때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정열적이겠죠? 태양. 그래서 사자자리, 자기 옷을 입으면 좋다. 그리고 이 태양이라는 별 자체를 우리가 역할로 보면 왕이라고 하는 거, 왕. 왕. 그리고 공전 주기가 365일이에요. 태양이 한 바퀴 삥 도는데 365일이 걸려요. 365일, 1년. 우리 1년이면 태양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태어난 그 차트 나눠드렸잖아요. 그 동그란 원. 그 나눠드렸는데 거기에 태양의 위치가 있을 거예요. 어느 자리이든. 근데 그게 365일이 지나면 자기 자리로 다시 만나요. 원래 내가 태어난 곳에서 다시 한 바퀴 삥 돌아서 다시 만나는데 그한 바퀴 삥 도는 거를 보는 건 나중에 트랜짓에서 봐요. 트랜짓에서. 그래서 한 바퀴 삥 도는 거고요. 그리고 기능이 뭐냐면 자기의 독자성을 유지하고 표현하는 기능이에요. 자기의 독자성을 유지하고 표현하는 기능이다. 그래서 태양은 우리 존재의 본질을 보여주는 명암과 같은 역할을 한다. 나의 내 명암인 거예요. 내 명암. 내가 외부로 방사하는 빛이잖아요. 사람들한테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사자자리는 자기 옷을 입었으니까 사자자리처럼 행동을 해야 돼. 그러면 또 우리가 다 사자자리 입지 않았죠. 예를 들어서 처녀자리 옷을 입었어. 그러면 태양이 내가 외부로 방사하는 나의 명암이 처녀자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 빛이 그렇게 나오는 거야. 태양 자체는 누구나 다 외부로 방사하는 빛인데 내가 사람들이 나를 보는 거는 사자자리처럼 좀 당당하고 뭔가 뻐기기도 하고 자신감 있게 뭐를 자기를 내세우기도 하고 요렇게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다른 옷을 입어서 양자리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자기중심적이고 막 이렇게 보여지는지 아니면은 그 저기 처녀자리 말이 없어 조용해 굉장히 천상 여자야 이렇게 보여지는지 어떻게 보여지는지 왜냐면 외부로 방사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각이 그렇게 보인다는 거지. 그게 이제 내 명암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지향하는 바를 보여준다. 내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에요. 그럼 뭐냐? 태양이라는 건 뭐냐면은요. 달은 내가 20살 이전의 모습이에요. 달은. 달. 태양은요. 20살부터 사회생활 할 때의 모습이에요. 사회생활 할 때. 그래서 그 어린 시절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이 나 어린 시절에 너무너무 말도 안 하고 얌전했어. 이런 사람들 있어요. 그 반면에 지금은 굉장히 활달한 사람 있어. 태양의 별과 달의 별이 완전히 다를 때예요. 다를 때. 그런데 자기의 별자리가 태양도 불의 자리고 달도 불의 자리야. 그닥 틀리지 않아요. 그닥 틀리지 않거든요. 그런데 달랐을 때. 그래서 요게 사회생활 할 때의 나의 모습이라 그래요. 사회생활. 내가 밖으로 보여지는 모습. 그래서 어린 시절에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내가 굉장히 활달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 친구들이 활달하다고 못 느끼는 게 달의 별자리가 흙이나 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태양은 불이니까 활달했는데 어린 시절에 그 모습이 안 보였던 거예요. 이해가 가셨어요, 혹시? 그래서 이 모습은 뭐냐면 내가 지금 사회생활 할때내 모습이 밖으로 나와야 된다. 밖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기 모습이 안 나오면 안 돼요.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안 나오면 문제가 있다. 이를테면 우리가 경험하고자 하는 미래라고 할수 있어요. 미래예요, 미래. 그래서 태양의 모습은 20살에서 대부분 회사 정년할 때, 그러면 60대, 70대, 이때쯤이겠죠. 그러고 나서 다시 돌아온 게 달의 모습이에요. 달의 모습. 그래서 우리는 경험하고 싶은 것을 향해 나아가요. 내가 경험하고 싶은 것으로 나아가는 거야. 결국은 태양이 주인공이에요. 태양이 주인공이다. 태양. 경험하고 싶은 곳을 향해서 나아간다. 그리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나의 모습이요. 나라는 모습, 나. 라고 할수 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본다. 사람들이 사회생활하는데 내 모습을 태양으로 보는 거예요. 태양으로. 태양의 공격을 받으면 생명력이 약해질 수 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태양이 요런 성향이 나오는데 태양의 키워드를 보면 나, 나죠. 세계의 중심은 나예요. 앞으로 외워야 될, 이제 외워 외워 이렇게 하는데 안 외워도 이제 알아진다. 나, 나예요. 결국은 태양은 나를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중심이고요. 그 다음에 생명의 에너지, 생명 에너지예요. 생명 에너지. 이거 붙여주세요. 생명 에너지. 그리고요, 활기, 활력이에요, 활기. 그리고 내 의지력, 내가 어떤 의지력으로 내가 갈 건지, 의식을 하고 가는 거예요, 의식. 자의식. 내가 의식하고 나서 행동하는 거. 그게 태양이에요, 태양. 그리고 아버지, 나이면서 아버지예요. 그리고 남편, 아들, 권위자. 전부 다 여기 태양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통 사주명리를 했다든지 아니면 타로를 하신 분들은 요거를 빨리 이해를 하세요. 왜냐면 각자의 질문에 따라서 키워드가 있으니까 그걸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저도 처음에 요거 이해를 잘 못했었는데 제가 이해를 못해서 설명을 드린 거야. 왜냐면 이 키워드가 있는데 태양이 나를 뜻하고 아버지를 뜻하고 아들을 뜻하고 남편을 뜻한다는 그게 도대체 뭐야? 그래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아니야? 이렇게 저도 생각을 했어. 그랬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결국은 요게 있잖아요. 왜냐면 이 태양이라는 별은 남성의 별이에요. 나도 여기에서 있는데 나를 보면 태양을 보면 나도 보이지만 아버지도 보여요. 남편도 보이고요. 아들도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태양이라는 키워드가 이렇게 있는데 나중에 아버지를 보는 게, 나의 아버지를 보면, 태양을 보면 아버지 나온다 그랬죠. 그런데 딱 태양 하나만 보는 게 아니고, 또 태양의 키워드들이 또 다른 거로가 또 있어요. 그걸 같이 접목해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태양이다. 태양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아, 나는 어렸을 때 아버지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 이렇게 하면, 그때 딱 보는 게 태양 별자리를 보면 돼. 결국 내 안에 나도 있지만 그 성향이 결국은 아버지의 성향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아버지, 예를 들어서 이 선생님이 사자 자리야. 그런데 내가 사자 자리인데 그 선생님의 아버지 자체도 사자 자리 성향으로 보여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권위적이고 왕처럼 했을 거고 이게 전부 다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뭐냐? 아버지도 되지만 남편이잖아. 내가 너무 아버지가 싫어서 나 빨리 결혼할 거야 라고 했는데 결국은 남편도 똑같아져 버려. 그래서 남편도 사자 자리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같이 다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너무 싫대. 그래서 요게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태양이라는 별자리가 사자 자리에, 내 남편이 사자 자리처럼 행동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내 남편을 보는 또 난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것도 보고 이제 각도 전반적으로 다 보는데, 그 기초적인 거가 태양이라는 거지. 기초로 가장 기본이. 그럼 결국은 내가 보는 행동과 아버지 행동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키워드가 중요하다. 그래서 요것도 중요하고 요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겠죠. 지금 여기에 아주 키워드만 뽑아놨어. 키워드만. 그래서 우리 건강을 물어봐요. 건강. 아, 내 건강이 어떻겠어요? 라고 물어보면 가장 먼저 보는 게 태양이에요. 태양. 태양이 공격을 받으면 생명에 위협력이 있다. 그럼 공격받으면 뭐를 공격받았다고 하냐? 태어날 때부터 태양 옆에 힘든 별이 있다든지, 힘든 별은 뭐냐면 토성이라든지 화성이라든지 아니면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하고 뭔가 관계성을 맺었을 때 걔네들이 힘들다 그래요. 그러면 태양이 건강하게 타고났어. 태양 자체가 예를 들어서 사자 자리에 태양이야. 옷 잘 입었어. 첫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 하우스에 태양이 들어갔어. 자기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또 걔도 건강해. 그리고 태양하고 건강한 목성이라는 별하고 관계를 잘 가졌어. 그럼 이 사람은 타고난 건강이 기본적으로 건강하게 타고났다 그래요. 그런데 이 태양이 어떠한 별? 토성하고 옆에서 태양이라는 별이 있어. 태양 옆에 예를 들어서 태양은 굉장히 자기를 발산하고 싶은데 토성이라는 별이 억압을 해요. 옆에 토성이라는 별이 딱 붙어 있어. 그러면 토성이 나를 억압하거든. 내가 표현을 못하는 거야. 토성 옆에 있어. 이렇게 옆에? 이거 말하는 거야? 그 토성. 근데 옆에 안 있잖아. 멀리 떨어졌어. 아, 그 정도면 엄청 멀리 떨어졌어. 감도 다르네. 그죠? 떨어져 있지. 다행인 거지. 그런데 토성이 옆에 딱 붙어 있어. 그럼 토성이 나를 억압을 한 거예요. 토성이 억압을 하니까 내가 발산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사자 자리에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옆에 토성이라는 별이 붙어 있어가지고 나를 억압해. 그럼 내가 막 몸부림을 치는 거야. 나는 막 발산하고 싶은데 토성이 딱 억압해. 그런데 이 토성도 또 누구냐면 아버지. 권위자야. 아버지가 누르고 있는 거야. 그럼 어린 시절의 아버지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결혼해서 남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기 결혼했는데 시어머니일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누군가가 억압을 하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발산이 안 될 수 있다. 그런데 그러면 내 마음대로 발산이 안 되니까 건강에 문제가 생겨. 그런데 또 거기에다가 해왕성이 붙어있어. 예를 들어서 해왕성. 해왕성이 붙어있는데 내가 도대체 내가 누구인지 모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해왕성이 원래 힘이 흐릿하게 만드는 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네, 해왕색이라는 아니, 내가 나를 모른다. 내가 나를 모르는 게 그거. 지금은 이제 요거만 제대로 알고 계시면 돼. 그만큼 태양이라는 별이 어머 나는 너무너무 건강하게 타고났는데 왜 내가 내 맘대로 발산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에는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을 이제 하나하나 분석해보면 내가 왜 이랬는지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키워드가 여기 이렇게 있죠. 생명 에너지이고, 내가 추구하는 미래이고요. 그리고 남성성, 의지력으로 내 의식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 그리고 가장 눈에 띈다. 태양이라는 것. 가장 눈에 띈다. 결국은 내 차트에 있는 태양. 태양이 어떤 옷을 입었고, 어떤 하우스에 들어가 있는지. 그거가 내가 가고자 하는 미래예요. 미래. 앞으로, 여기는 우리는 다 활동할 사람이잖아. 내가 태양대로 살아야 건강하게 살아요. 태양. 태양대로 살아야 된다고. 그럼 태양대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는 태어날 때 그 태양의 별자리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 그렇죠. 아. 네, 태어난 별자리대로인데 내가 원래가 얌전한 사람이 이제 그 자꾸 처녀자리, 여기 처녀자리 선생님 계세요? 처녀자리에 비유를 하는데 처녀자리는 기본으로 말이 없어. 너무 조용해. 근데 활달한 사람이 봤을 땐 답답한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말을 안 하냐 막 이래. 근데 걔는 원래 말이 없는 애니까 걔가 정상인 거예요. 말이 없는 게 정상인 거야. 그런데 오히려 말을 많이 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정갈자리. 정갈자리들은 원래 비밀스러워. 비밀스러운데 정갈, 여기 지금 정갈자리들이 많거든요. 정갈자리들이 오히려 막 그 저기 자기 비밀스러움을 갖다가 사람들한테 다 얘기를 해.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지. 이 사람은 문제가 있어서 계속 밖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말 없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가 확 자기가 기회 포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별자리 성향대로 살아라. 그래야 건강하다. 양자리, 양자리 있으시죠? 양자리가 양자리답게 살아야 되는데 양자리가 양자리답게 살지 않는다. 그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다음 주부터 별자리 공부를 할 건데 태양이 양자리 옷을 입었을 때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러면 어머 나는 양자리인데 저 양자리처럼 못해요. 그리고 첫마디가 뭐겠어요? 건강에 문제 있습니다. 이래. 아... 그 사람은 억압받았으니까 뭐가 있겠어요? 화병이 있겠지. 사자자리? 자기가 정말 발산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화병이 있겠지. 이 사자자리가요 가장 많은 게 화병이에요. 화병. 그래요. 네. 화병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사자자리에 이 태양이 담당하는 신체 기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체 기능이 우리 심장을 기능해. 심장. 척추, 순환기, 가슴 쪽. 이제 지금부터요 행성에 대한 그 신체에 대해서 할 거고요. 다음에 또 할 때 별자리에 대한 신체에 대해서 또 할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태양이 사자자리인 사람은 당연히 심장 조심하셔야 돼요. 태양이 사자자리인 사람 당연히 심장 조심해야 되겠죠. 그런데 태양이 사자자리가 아니래도 내가 도는 행성이 내 태양을 건드렸어. 태양 자체가 심장이니까 혹시 내 태양을 명왕성이 와서 건드렸어. 그러면 심장 쪽 조심하셔야 돼요. 심장. 그래서 태양은 심장. 그러니까 사자자리가 아니어도 예를 들어서 그 양자리. 양자리는 다음에 머리거든요. 머리임에도 불구하고 머리도 조심해야 되지만 심장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와요. 머리와 심장. 그래서 별자리는 사자자리인데 황금색 옷을 입은 사자자리예요. 사자자리가 황금색 그 왕이 왕의 옷을 입고 저기 밑에 신하들이 아첨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지시하고. 그래서 사자자리는요 저기 칭찬을 많이 해줘야 돼요. 사자자리. 그래서 사자 자리가 긍정적으로 발현이 됐을 때는 저기 관대해요. 내가 내 무리에 있는 사람들, 여기에 이제 사자 자리가 있어. 내 무리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전부 다 잘못을 해도 용서해 줄 수 있어. 관대함이 있어. 너가 잘못해도 그래 괜찮아. 그런데 내 무리에 속하지 않았어. 가차 없어요. 응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느리려고 그래요. 거느리려고 하는 그게 있어요. 아니 깜짝깜짝 잘 놀래는 것도 심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심장에 문제 있는 거죠. 엄청 잘 놀래요. 심장 질환 조심하셔야 돼요. 심장 질환. 혈액 순환 쪽. 그리고 부정적일 때 남을 무시해요. 부정적이나 태양이 긍정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꼭 사자자리가 아니어도 긍정적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들어가면은 우리 예를 들어서 염소자리야. 염소자리에 태양이 염소자리 옷을 입고 있지만 그렇게 입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태양이 오버나웃에 들어갔어. 그러면 태양이 잘 들어간 거예요. 잘 들어가 있어서 긍정적으로 발현을 할 수 있어. 이제 어느 하우스에 들어가냐. 그리고 다음에 이제 또 각도를 또 보거든요. 이 각도가 태양이 굉장히 각도가 좋아. 도와주는 각도가 있어. 그럴 때는 긍정적으로 발현이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잘 안 들어가서 태양이 예를 들어서 사자자리 옷을 입지 않고 물병자리 옷을 입었거나
천칭자리 옷을 입었어. 반대 성격으로 입은 거거든요. 그럼 이제 첫 번째 마이너스야.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태양이 그 5번 하우스의 반대편이 11번이거든요. 11번 하우스에 들어갔어. 그럼 태양이 힘이 없는 거예요. 11번에 들어가 있으니까. 잘 들어갔다고 말할 수 없어. 그런데 그 옆에 명왕성이 저승사자가 딱하니 붙어 있어. 그러면은 자기가 힘을 못 쓰는 거야. 근데 거기에다 또 각도도 90도로 누군가가 쳐. 그러면은요, 태양이 힘을 못 써요. 그러면 건강도 안 좋지만, 내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로부터 억압도 받았지만, 또 그 내가 정말 가고자 하는 미래로 가는 데 있어서도 정말 부단한 노력을 해야만이 된다는 거지. 그럼 긍정적이라는 거는 1, 2번, 5번 하우스까지 들어갔을 때 긍정적이고 뒤에 들어갔을 때 부정적이라는 얘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네. 딱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네. 예를 들어서 태양이 그 4번 하우스에 들어갔어. 네. 그럼 4번 하우스에 들어가면 뭐냐면, 4번 하우스 자체가 내가 내 가족, 내가 빛나게 해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빛이 나든가, 아니면 내 남편을 빛나게 해줘야 돼요. 태양이 남편이니까. 그렇게 하면 그것도 긍정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딱 부정이다 긍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내가 태양스럽게 행동하지 않아. 그랬을 때 부정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우리 태양이 처녀자리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녀자리답지 않게, 그 염소자리 옷을 입었는데 염소자리가 염소자리답게 행동하지 않아. 그랬을 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옷을 입었냐. 근데 원래 태양이 반짝반짝 빛나는 옷을 입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염소자리 자체는 검은색의 옷이거든요. 칙칙한 검은색의 옷이야, 염소자리 자체는. 그런데 그냥 옷을 입었을 때는 왕의 옷을 입었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태양이 이제 그 위치를 잘 잡고 내가 권위자처럼 행동해, 염소자리. 그런 행동을 하면 제대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권위자처럼 행동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권위자처럼 행동을 하지 못해. 그랬을 때 건강하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권위자가 권위자답게 행동해야 된다. 태양 자체도 권위자잖아요. 그런데 옷도 권위자답게 입었어. 그런데 예를 들어서 태양이 저기를 입었어. 그 쌍둥이 자리 옷을 입었어. 오늘 쌍둥이 자리 안 오셨네. 쌍둥이 자리 옷을 입었어. 그러면 태양이 원래 왕스러운데 쌍둥이 자리 옷을 입었으니까 쌍둥이 자리 그 저기 좀 그 가벼워 보여. 권위가 있어 보이지 않아. 가볍게 뭐 저기 하면은 쌍둥이 자리 자체가 시종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왕이 좀 천방지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옷을 입은 거지. 옷 자체는 그렇다고 해서 이 쌍둥이 자리 옷 입었으니까 너는 옷을 잘못 입었어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다 뭐 쌍둥이 자리 그 시기에 태어났으면 그 저기 다 천방지축이게, 하지만 쌍둥이 자리답게 행동하면 잘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옷을 입은 것처럼 행동해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